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6, 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안디오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간 곳은 이제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인데 쿠퍼라는 말이 이제 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동. 그래서 구브로도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됐다. 동이 많이 나는 섬 뭐 그런 뜻인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구브로에 갈 때는 마가 요한도 함께 갔었고요.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같이 이렇게 갔다가 그 구브로에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로 내륙 쪽으로 가는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이 여행에 이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먼 길이고요. 해안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산지대로 가는 험한 길이에요. 평평한 길이 아니고 산을 오르는 그런 길이죠. 물론 이 가파르게 뭐 눈앞에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고산 지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탈 것이 없었잖아요.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그쪽 지역 이제 성지순례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막막하게 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 지평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중간에 산이 있어 갖고서는 지평선이 보이는 부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터키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땅이 넓은 곳이고요. 또 산이 많지 않고 평평한 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농사 짓기는 좋죠. 농사 짓기는 좋은 땅인데 그래서 이 지평선이 보이는 지역이에요. 끝없이 이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죠. 가다가 지금도 버스를 타고 움직여도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도 농사는 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땅이 넓고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도로도 없고 그냥 지금과는 상황이 이제 아주 달랐을 터인데 정말 사람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도시와 도시가 아니면은 그런 곳을 이렇게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사람이 있어야 뭘 얻어먹을 수도 있고 뭐 잠도 좀 거기서 잘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간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뭐 어디에서 뭘 사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길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사람만큼도 위험한 게 없잖아요. 이 동물을 만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니까. 그래서 그런 그 험한 길을 걷고 걸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13장에 있었죠. 네.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까지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는 그런 감사한 말씀도 있었고, 유대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심통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착각하는 게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살았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 무슨 권세를 누리고 산 적은 없어요. 다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그리고 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를 피고 산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좀 소수로 이렇게 경원시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무슨 권세를 부리고 힘을 쏟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들이 회당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지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뭐 그 도시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번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또 나름대로는 이제 좀 명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로 이 주류 사회에 진입을 못하니까 비주류가 하는 일, 뭐 고리대금 이런 거는 이제 또 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의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그들을 그 회당에서 몰아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복음을 땅끝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그가 인용한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람이 이동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세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때로는 순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역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은 늘 쫓겨다니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고, 저기서 쫓겨나면 또 저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쫓겨나서 더베로 갔다가, 그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여정의 끝인데, 거기서 반환점이 되었고 거꾸로 다시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정. 근데 그 먼 거리를 47년에서 49년입니다. 2년 정도. 길게 잡아서 2년 정도의 기간에 다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러 도시를 거쳤기 때문에 또 뭐 오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걸어서 2년이니까요. 지금은 뭐 한 일주일 일국 여행해도 꽤 많이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저기 가는데 뭐 3, 40km만 돼도 뭐 하루 길, 이틀 길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루 사람이 하루 걸으면 뭐 많이 걸어야 한 20km 걸나요? 그 정도니까. 그래서 2년 동안, 2년 동안에 1차 전도 여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부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트르키의 꼬냐라고 불려지는 이 도시인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닫혀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어려운데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주셔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전도를 하면은 닫히는 때가 있고 열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문이 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였어요.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문이 열려서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는데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제 유대인들이 사단 마귀는 아니지만 복음에 비춰보면 역할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가로막는 자의 역할, 그다음에 이간질하는 자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자의 역할, 이거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에 대해서 가로막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악감을 품게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근데 그 2절 말씀의 시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그랬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순환 논리 이죠. 순환 논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이게 거룩한 순환이죠. 그 시작은 물론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에 대한 신존재 증명에서 그 어떻게 이제 신을 존재하냐, 신의 존재를 증명하냐면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떨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치? 죽음은 뭐예요? 움직임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정지되는 것이 죽음이고 생명은 움직임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죽음으로 가면 움직임이 서서히 멈추다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콩닥콩닥 지금도 뛰고 있는데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장이 언제서부터 뛰었느냐? 이 심장을 제일 먼저 뛰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 존재의 근원,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의 시작. 이 우주도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구도 뱅글뱅글 돌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 뱅글뱅글 도는 지구가 멈추면 지구는 아예 부서져 버립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돌면서 또 태양의 굴레를 돌죠. 그래서 태양계를 만들고 태양은 우리 은하계 속에서 또 돌고 엄청나게 빨리 돕니다. 초속 200km 정도로 돌아요. 엄청나게 빨리 돌거든요. 우리 은하계는 또 우주의 어떤 중심을 향해서 또 돌고 모든 것이 돌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는 중성자라고 하는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또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돕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그 돌게 하는 첫 번째 힘, 그게 하나님이시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죠.
그랬더니 이 그와 같은 그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가로막고 그다음 이간질 시키고 악감을 품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걸 인내한 것이죠. 참아낸 것입니다. 참아내면서 이고니온에서 그렇다고 뭐 그 다 합쳐서 2년이니까 이고니온에서도 길어야 몇 달이었을 것입니다. 길어야 몇 달이지. 그렇지만 그 몇 달을 참아낸 거예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하니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가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핍박이고 두려움이지만 그 힘으로 또 이제 루스드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힘으로 그들이 또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런 의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주일의 새벽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움직임이 그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걸음걸음에 주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 6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의 공관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